사망 직전에 이혼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얼마를 재산 분할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같이 살면서 병간호를 했다는 거죠. 아, 그럼 그렇다면 위장 이혼이냐? 야. 아. 얼마를 받았길래? 많이 받은 사례 아닐까요? 29년을 살다가 이혼 청구를 합니다. 이혼을 해가 재산 분할을 받아가지고 재판하는 도중에 50억을 재산 분할 조건으로 받아갑니다. 네. 받아가가 그러면 재산 분할 같은 경우 세금을 물질 않아요 위자료나. 아. 근데 국세청에서 봤을 때는 일부러 이혼을 세금을 면탈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고도의 왜냐 이혼했는데도 계속 병간호도 하고 계속 같이 사니까 그래서 세금 부과합니다. 상속세는 상속 증여세는 38% 이상입니다. 40%입니다. 그러면 만약 50억이면 뭐 한 37억을 부과를 했고요. 어휴. 그거에 대해서 이 부과가 잘못됐다면서 재판을 건 사건인데 1심, 2심에서는 세무당국 판단이 맞다고 봤어요. 네. 맞잖아, 너 속였지 않느냐. 이혼을 세금 안 내려고 이혼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법원 달리 봅니다. 어쨌든 간에 뭐 하여튼 노력하는가 이해라도 이혼한 건 맞다.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혼이 맞기 때문에 네.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이혼한 건 맞기 때문에 세금 부과는 타당하지 않다라면서 이 아내 이 어머니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 이게 세무당국하고 완전히 달랐네. 네. 또 다른 거 한번 보자고. 네, 애매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혼 판결이 났지만 뭐 하는 중에 남편이 사망을 했어요. 이혼 아내 상속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혼 판결이 났어요. 이혼 네. 남남이에요 이제. 네. 그런데 남편이 뭐뭐 중 남편 사면 이혼 아내 상속권? 또 뭔가 소송 중에 위자료 항소를 했어요. 항소. 네. 이 재혼한 남편하고 다툼 끝에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재산 분할 위자료 이런 것들이 따라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1심에서는 이혼은 됐어요. 됐는데 위자료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아내 입장에서는 2심 청구를 합니다. 2심에 하는 도중에 남편이 사망하게 됩니다.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야 오히려 위자료 받는 것보다 상속 받는 게 좋겠다 싶어서 통째로 이 모든 것을 소송 치열해버립니다. 그 아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 하느냐 당신 지금 이혼 소송 해가지고 이혼 받아들이고 금액 위자료 금액만 다투는 상황인데 왜 지금 와서 이러느냐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다투는 사건인데요. 법원은 아내의 편을 들어줍니다. 결국 이혼하고 위자료는 불가분적인 거거든요.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비록 1심에서 이혼은 받아들였지만 위자료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혼이 안 된 거고 이혼이 안 됐으면 두 사람은 배우자고요. 그렇다면 상속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야. 야.